아침한 개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지난 2일 동안 고민을 참 많이 한 후에 방송을 결정한 내용입니다. 자칫 잘못 들으면 무리를 빚을 수도 있으며 시청자 여러분에게 옳지 못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우려됐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송을 제작하기 전에 이안 방송하고 국내에서 이제 공개 정보 오신트의 분석에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과 군사 전력에 높은 식견을 가진 몇몇 분과 이미 좀 의견을 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있는 사실 그대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제공하는 것이 미국과 주한미군이 한국의 안보와 관계된 이 사실을 공개한 의도에 부합하는 것이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고 영상을 제작을 했습니다. 두손 모아 부탁드리는 것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과장하지도 축소하지도 마시고 있는 그대로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평가는 이제 스스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제 방송을 그동안 무단도용하면서 활용을 하시던 다른 채널 운영자분들은 본인의 허락 없이 지금 이 방송의 내용은 전제 또는 인용 등을 절대로 불허합니다. 귀하들의 돈벌이에 사용이 될 그런 가벼운 국가안보 문제가 아니므로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있다면 국가안보를 그리고 생각을 한다면 무단도용을 하시거나 확대 재생산 하지기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최대한 객관적인 사실을 위해서 미 국방부가 발표한 원문을 먼저 그대로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원문을 이제 발표를 그냥 해드리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시청자 여러분께서 스스로 하시라는 것이 가장 주된 목적이고요. 붉은색으로 언더라인을 이제 본인이 친 것은 발표 내용 중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내용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이제 공개된 9장의 사진과 기사 내용에 들어있는 무슨 50일 전투 비행단 얘기하며 기타 등등은 본질과 핵심을 약간 좀 희석하기 위해서 미 국방부가 조금 화장을 시킨 거고요. 일종의 심리전을 위한 이제 검열을 거친 기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문의 주요 내용은 주한미 공군인 제7공군이 2022년 2월 10일과 11일 사이에 오산 공군기지에서 한미 연합 구성군 사령부, 영어로는 Combined Air Component Command라고 하고요. 약자로는 CACC라고 하는 전시 연합 합동 임무를 어떻게 시행하는지에 관하여 한국에 주둔을 하는 주한미군 공군을 제외한 타 병종 사원임 그러니까 이 상위층 지휘부에 시연을 데몬스트레이션을 실시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시연은 2일간에 걸쳐서 4개 그룹으로 편성이 돼가지고 총 18명의 이제 부대 지휘관들이 참석을 했고요. 주최자인 제7공군 사령관인 스콧 플레이스 중장은 이 행사는 제7공군이 주한미군을 구성하는 다른 병종 부대의 지휘관들에게 전쟁에서 항공력의 유효한 효과를 제공하기 위한 그 복잡한 절차를 알릴 수 있는 기회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제7공군은 매년 주한미군을 상대로 합동 훈련을 개최하고 있지만 작전 지휘와 통제 능력을 강화하는 데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다른 병종의 주한미군 지휘부는 제7공군의 전체적인 상황을 파악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행사의 목표는 제7공군의 업무를 재조명하고 타 병종 지휘관들이 아직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의문들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이며, 주한미군 전체를 더욱 응집력 있는 부대로 만들 것이다 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특히 주한미 7공군의 목표는 공군력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타 병종의 지휘관들이 자신들이 지휘하는 부대의 능력과 한계를 더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행사의 목표였다 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행사는 타 병종 지휘관들이 오산에 있는 제607 항공작전센터, 에어 오퍼레이션 센터에 방문을 하여 직접 폭탄을 조립도 해보고 F-16 전투기에 미사일을 장착을 해보는 등 A-10과 F-16의 그 동적 표적 시뮬레이터 등을 체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됐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이에 관해서 주한미군 제2보병 사단, 한미연합사단이죠. 그 사단장인 데이비드 레스퍼렌스 소장은 나는 한미연합공군구성군 컴바인 에어 컴포넌트 커맨드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이번 기회에 얻었고 어떻게 전시의 작전을 수행하는지 이해를 하게 되었다. 그리고 향후에 제2보병사단과 합동훈련 또는 연합훈련의 기회를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주한미군 특수작전사령부 주임원사인 조앤 나우먼이 이제 그 참석을 한 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특히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 천천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합공군 구성군 사령부 Combined Air Component Command가 한미연합사령부 Combined Force Command의 작전명령을 어떤 절차를 통해 수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지금 제2보병사단장과 주한미군 특수전작전사령부 주임원사가 똑같이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라는 단어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 연합공군구성군사령부는 전시에 대한민국 공군과 주한미 공군이 합쳐져서 구성을 하는 전투사령부입니다. 평상시에는 주한미군 공군과 대한민국 공군이 분리가 되어서 운영이 되지만 전시에는 한미연합으로 공군이 통합이 돼서 하나의 지휘체계로 전투를 수행하라는 전투사령부가 되겠습니다. 전시편제입니다. 이 전시편제는 해군과 육군 모두 다 동일한 그 형태로 구성이 되고요. 다만 특수작전사령부만 한국군의 그 육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을 하고 주한미군 특수전사령부 사령관이 부사령관으로 이제 임무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제7공군이 어떻게 항공 전력을 제공하는지를 타 병종 지휘관들이 이해하는 것은 합동 전투 환경에서 전투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다라고 제7공군 사령관은 강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영어가 뭐냐면요. Understanding how the 7th Air Force provide air capabilities is vital to mission success in a joint environment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한미연합전력을 구성하는 각각의 부대는 팀으로서 연합전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팀이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각 팀이 서로의 절차를 알고 그 서로에게 그 감사를 해야 된다. 오늘 실시한 이 행사는 한반도에 있어서 주한미군과 연합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다. 라는 것이 최종 결론입니다. 이상이 미 국방부가 공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핵심을 뽑아서 정리를 해드리면 첫 번째, 주한미 공군인 제7공군이 두 번째, 2022년 2월 10일에서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세 번째, 오산 미 공군기지 내에 있는 제607 항공작전센터에서 네 번째, 한국에 주둔하는 주한미군 각 부대의 고위 지휘관 18명과 함께 다섯 번째, 전시 편제인
연합 공군 구성군 사령부 CACC의 임무 절차에 관련된 회의를 가졌다라는 게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이제 조금 더 분석을 해드리면, 우선 행사의 공식적인 명칭은 Air Power Immersion Day라는 이름으로 열렸습니다. 캠브리지 영어 사전을 보면 Immersion이라는 단어의 뜻은 명사로서 To become completely involved in something, 즉 어떤 일에 완전히 관여하는 것, 동사로는 To involve someone completely in an activity, 누군가를 활동에 완전히 참여시키는 것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인터넷에 뜨는 그 영안사전에서는 몰입이라는 단어로 되어 있으나 이 단어의 의미는 미칠 공군이 사용을 한 단어의 그 의미와 행사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합니다. 이를 의역을 해서 해석을 하면 항공 전투력의 활동에 미 육군과 미 해군, 미 해병대, 미 특수전 지휘관을 완전히 참여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행사를 한 날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Air Power Immersion Day라는 그 행사의 명칭에 취약이 되어 있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공개된 사진을 이제 분석으로 좀 해보면 그 행사에 참가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첫 번째 UN 사령부 참모장인 마크 토이 미 육군 소장이 확인이 됩니다. 두 번째 미 8군의 전시동원 참모장, 즉 평상시에는 한국에 없습니다. 전쟁이 나면 그 한국으로 날라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 영어로는 워타임이라고 하고요. 한국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전시동원이라고 하는데 그 참모장 윈저 버자 육군 소장, 미 8군 작전 담당 부사령관인 톰 오코너 육군 준장, 미 제2 보병 사단장이며 한미연합사단 사단장인 데이비드 레스퍼렌스 육군 소장, 주한미 해병대 사령관인 브래들리 제임스 해병소장, 주한미군 군수참모부 부참모장이면서 전시동원 장성인 펠리시아 브로코 육군준장, 이분 역시 전쟁이 나야지만 주한미군 사령부의 군수참모로 근무를 하는 분입니다. 평상시에는 한국에 없습니다. 주한미군 사령부 부참모장인 존 베스트 육군 대령, 주한미군 사령부 주임원사, 주한미 8군 주임원사, 주한미 특수전 사령부 주임원사, 그 다음에 미 해병대 전투복을 착장한 신원미상의 대령 한 명, 미 해병대 전투복을 착장한 신원미상의 중령 등 총 12명이고, 미 우주군 소속으로 대위계급장을 달고 있는 빅터 짐머라는 이제 인원이 식별이 되는데, 아마 그 에어 컴백 센터 요원으로, 그러니까 ACC 요원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식별된 인원들의 특징은 미 8군 주위부 중에서 전시 동원 인원인 그 참모장과 그다음에 주한 미군 사령부의 군수 부참부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특이합니다. 한국에 근무하지 않으면서 이 행사를 위해서 미 본토에서 날라온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작전부대와 전투부대 지휘관들과 주임원사들입니다. 이 행사에 참석했던 것으로 추정이 되나 사진이 공개되지 않은 인원들을 제가 이제 추론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총 18명이 참가를 했다고 하는데 공개된 인원이 지금 12명입니다. 그럼 나머지 6명이 지금 그 사진이 공개가 안 돼 있고 숨어 있다는 얘기인데요. 첫 번째는 주한미군 사령관을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한미연합사령부 참모장임 겸 미 8군 사령관인 윌라드 벌슨 3세 중장을 이제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한미해군 사령관인 마크 셰퍼 중장도 이제 그 추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관인 그 마이클 마틴 공군 소장, 그 다음에 미 8군 사령부 작전 담당 부사령관인 그 조셉 다코스타 준장, 주한미군 사령부 참모장인 브래드
슐레반 소장 등이 참석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한미군의 그 미군 구성원으로 한반도에 주둔을 하는 미군 부대 지휘부 중에 당연히 참석해야 될 인원이지만 식별이 안 된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 해군 부사령관인 그 에릭 랜드포스 대령, 그다음에 미 해군 주임원사, 미 해병대 부사령관인 발레간 대령, 그다음에 해병대 주임원사, 미 8군 작전 참모인 조지 네이 육군 중장, 미 8군 주임원사, 제2보병사단 지원 담당 부사령관인 그 랜스 칼버트 중장, 미 2보병사단 참모장인 그 보차트 대령, 그다음에 미 2보병사단 주임원사인 그 칸스 주임원사 등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언급도 안 되고 사진에서 식별이 안 됩니다. 다음으로는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나? 이 행사에 제외된 한국 측, 그 한국군 측 지휘부가 있습니다. 왜냐면 한미 연합사단과 그미 보병 제2사단이죠. 그다음에 미 8군에 한국군 측 장성들이 이제 근무를 합니다. 따라서 이게 지금 그 연합 구성군 사령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군 측 지휘부의 장성들이 당연히 참석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사사령부 부사령관인 김승겸 대장, 그다음에 미 8군 사령부 한국 측 부사령관인 유옥상 준장, 제2보병사단의 한국 측 부사령관인 김남훈 준장, 제2보병사단 한국 측 참모장인 문한옥 대령들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특히 그 2사단 부사령관으로 최근에 보임이 된그 김남훈 준장 같은 경우에는 그 5포병 여단 여단장 출신으로 그 한국의 한국 육군에서 그몇안 되는 대화력전 전문가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번 회의에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사에 참석을 한 소속 부대를 이제 그 크게 보면 주한미군 이제 사령부가 참가를 했고요. 유엔 사령부가 참가를 한 거고요. 주한특수전 사령부가 참가를 했습니다. 주한해병대 사령부가 참가를 했고, 주한미8군 사령부와 주한미제2보병사단 사령부가 참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주둔을 하지만 참석이 확인되지 않는 부대는 주한미해군과 미군수사령부 한국 파견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을 보도를 한미 국방 관련 기관 중그이 보도를 언급한 기관이 미 국방부와 미 태평양 사령부, 주일미군 사령부 제5공군이죠. 그다음에 주한미군 사령부가 이 관련 내용을 언급을 했습니다. 분석 평가를 좀 해보면, 공개된 사진과 기사 내용의 일부는 대외 홍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진행이 된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질 내용은 그 특수전 사령부의 주임원사와 미 제2보병사단 사단장이 언급한 내용처럼 전시 편제인 한미연합공군 구성군의 지휘 통제 절차와 과정을 주한미군 지상군과 해병대와 특수전 작전 책임자 지휘관에게 설명을 한 것이 아니고 시연, 데몬스트레이트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공개를 한 기사 내용 중에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부 주임원사의 발언을 이 방송이 끝나고 나면 다시 앞으로 그 가셔가지고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현재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관, 주한미 해군 사령관, 주한미 해병대 사령관, 제2보병 사단장은 모두 미군에서 특수전 부대 출신으로 특수전 부대의 부대장들을 역임했던 사람입니다. 미 특수전 사령관은 공군 특수부대 출신이고요. 해군은 그 해군 사령관은 그 네이비실 중에 최정예라고 하는 대그루브 부대장을 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은 그 특수전 부대를 수송을 하는 그 MV-22 그 오스프리를 운영을 하던 부대장이었고요. 제2보병 사단은 제1 특수전 전대 부대장을 지냈던 사람입니다. 현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이제 보충 자료를 조금 제공해 드립니다. 2021년 12월 16일
제70군 607 항공지원작전 전대는 주한미군 제2보병단 지원여단과 RQ-11 레이븐 무인기 운용훈련을 실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1월 19일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부는 미 특수전 부대를 총괄하는 사령관인 하워드 3세 소장이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 전단을 방문했다라는 사실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2월 3일 주한미 해병대 사령부는 미 제3해병원정군 예하에 새로 창설이 된 제3해병원정근무지원전대 전대장인 에릭 스미스가 대령이 한국을 방문한 사실을 공개를 했고 또한 제3보급대대가 포항에서 산악전 유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고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 날인 2월 4일 미공군 참모장 브라운 주니어 대장이 제7공군 전체를 총원 집합을 시킨 후 군인으로서 실행을 명령받을 때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요점에 1시간가량의 연설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3일이 지난 2월 7일 주한미군 특수전 사령부는 해군 특수전 전단과 미육군 제1 특수전 전대가 훈련을 했다라는 사실을 공개를 했습니다. 하루가 지난 2월 8일 주한미군 사령관 라카메라는 군산 제8 전투비행단을 방문을 해서 무인공격기 전문가를 대동한 채로 모종의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틀이 지난 2월 10일에서 11일 주한미군 지휘관 18명이 오산에 모여서 제7공군으로부터 전시편제 연합공군 구성군 사령부에 관련된 사항을 시연을 받았습니다. 지금 1월 19일부터 2월 10일까지 주한미군과 미군의 움직임이 점점 빨라지고 있는 겁니다. 1월 19일, 2월 3일, 4일, 7일, 8일, 10일 거의 쉴 틈이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본인 아침 한계의 정세 판단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2022년 2월 16일에서 18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는 외신 보도가 난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나토와 미국은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합니다. 현재 러시아군이 공격 준비 집결지로 이동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외신은 16일에서 18일 공격 준비 사격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을 전후로 한 15일에서 19일 사이에 만약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16일에서 18일 사이에 침공을 한다면 15일에서 19일 사이에 중국이 동북아시아에서 미국의 힘빼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인은 판단을 합니다. 이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로 집중이 되는 미국과 나토의 전력을 분산시킬 수 있고 중국 공산당은 미 육군 제7보병사단 80일 전투여단이 유럽을 이동한 것 등 태평양에서 미군의 전력이 일부 약화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의 군사적 움직임은 대만과 북한에 대해서 모종의 행동을 취하는 것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대만의 경우는 일단 군사적 행동을 하게 되면 그 끝을 봐야 하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는 출구 전략이 매우 제한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선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인의 생각은 중국 공산당은 북한을 부추켜서 한반도에 군사적 충돌 또는 국지 도발을 발생을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는 자신들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집중을 못하고 미국의 전력이 극동 동북아시아로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전략이 성공을 하게 되면 러시아와 중국, 북한 모두 전략적 이득을 얻습니다. 최악의 경우 실패하면 중국 공산당은 6.25 한국 전쟁처럼 북한의 단독 도발이라고 발뺌하면서 꼬리 자르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출구 전략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미 태평양 전력이 한반도로 집중하는 사이에 남중국해로 진출을 하면서 남중국해를 고착화하거나
또 다른 미 태평양 전략의 분산을 시도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의 카르텔을 본인과 같은 평범한 사람도 예상을 할 수 있는데 미국의 정보 당국이나 전략 분석가들이 예상을 못할까요?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나리오 자체를 무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다음과 같은 방법입니다. 이거는 본인의 추론과 본인의 판단과 본인의 시나리오입니다. 미국이 이렇게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선 그 오키나와 알래스카에 있는 미 본토 특수전 병력으로 북한 지도부를 타격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강하게 내보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북한 지도부를 타격을 하든 안 하든 작전의 실행과 관계없이 이런 경우 북한은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2월 8일 이것의 신뢰가 2월 8일 그 북한이 모종의 행사를 취소를 하고 지금 열병식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열병식을 연이 못 논이 하는 이러한 그 북한의 모습이 바로 그 위축이 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보게 되고요. 만약에 미국이 북한 지도부를 타격하는 작전을 실행을 하게 특수전 병력으로 타격을 하는 작전을 실행하게 되면 중국은 5개의 군구 중에 북부군구, 중부군구, 동부전구 이 3개의 군구를 북한 국경으로 이동을 시키거나 현 위치에서 움직이지 못하게끔 고착화가 되게 됩니다. 또한 중국 해군의 3개 함대 중에 북해 함대, 동해 함대 역시 고착화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군사 전략에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러시아는 중국의 측면 지원이 없이 우크라이나를 도모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즉, 그 태평양에서 미군 전력을 분산을 시켜줘야 되는 게 중국이 러시아를 도와주는 건데 미국이 먼저 북한의 지도부를 타격을 해버리면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고 북한 문제 때문에 중국의 전력이 제한이 되고 고착화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에 투입이 되는 러시아 전력은 당연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나토와 미국이 우크라이나에서 보다 수월하게 러시아를 상대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본인의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나 현재 한반도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미국의 동향은 이 시나리오로 이해할 때 상당히 수긍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에게 3월 변곡점을 말하는 것이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본인의 예상보다 한 2주 정도 상황이 빨리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반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동북아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한미군과 미 태평양 전략의 움직임을 설명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러나 이는 개인의 분석이고 이 민간인의 분석이므로 너무 믿지는 마시고 그냥 참조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월 변곡점에 대한 얘기 그동안 시청자 여러분께서 많이 궁금해 하셨는데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대한민국의 안보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제가 노골적으로 그동안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긴 시간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너무 제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건 아니고요. 그렇다고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시하지도 마시고요. 그냥 지켜보면서 우리가 우리 생활 속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국가 안보에 관심을 갖는 국민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